또 사랑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이죠. 야, 이 말씀은 바벨론 나라가 지금 그 거대한 바벨론 나라가 지금 메데파사에게 망하게 된 지금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지금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 안 하셨는지 모르는데 5장 30절로 31절 지금 교재에는 23페이지에 기록이 되어 있죠. 30절로 31절에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때에 다리오는 62세였더라. 그래서 지금 거기 간추려서 지금 본문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처럼 따라 하겠습니다. 벨사살 왕같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며 각종 우상신들을 만들어 찬양하다가 망하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예,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주일날마다 예배하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은 그 앞페이지 21페이지에 다니엘서 3장 1절로 7절 말씀 그 내용은 느부갓네살 왕같이 신상을 만들어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경배하게 한 적그리스도의 나라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다니엘서 3장 말씀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지금 신상을 키가 얼마입니까? 60규빗이니까 아파트 몇 층짜리? 그리고 몸뚱이 둘레는 크기는 6개비 되는 그런 신상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다 경배하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경배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인다는 지금 그런 지금 말씀이었잖아요. 그거는 지상 천국을 건설한 적그리스도가 짐승과 구상에게 경배하고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표를 박게 하고 만약에 경배하는 자는 다 죽인다는 말씀했잖아. 그런데 오늘 지금 본문은 다니엘서 5장 1절로 4절 여기 말씀은 지상천국을 건설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지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이제 경배를 받으면서 왕로로 돌아가 이제 재림 예수 심판 받아서 7년 끝에 망하는 지금 말씀이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상고를 오늘은 안 하고 이 말씀과 짝된 말씀으로 가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는 영의 양식을 공급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야, 그 짝된 말씀이 여기저기 또 성경에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 상고를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야, 1절로 8절까지.
주력이 32장 1절로 8절 다 찾으셔서 함께 읽으면 좋고 하여튼 함께 안 읽더라도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아주 그냥 1절로부터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 절이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신으로다. 야, 이 말씀과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앞으로 인력서 마지막 이 성령 시대가 끝나면 이제 7년 환란 시대에 지상 천국 건설에서 7년 동안 다스리다가 주 예수의 재림 심판 받아서 크게 될 지금 저 그리스도의 멸망에 대한 말씀이요.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지막에 그들이 망하는데 모두 다 망하여. 4절에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찬양 부르다가 망했단 말이요. 그런가 하면은 지금 광야 교회의 금신 금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경배하면서 막 찬양하다가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돌판을 던지고 그리고 허리에 칼을 찬네 족속들이 그들 토탈 몇 명이요? 3,000명을 다 죽이잖아. 그게 지금 재림 하시는 예수님의 군사에 의해서 예, 적그리스도 우상에게 경배하고 지금 표받은 자들이 멸망을 끌마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면 지금 뛰어야 돼요. 6절에 지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더라. 특히 이제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또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도 또 언급해놨어. 고린도전서 몇 장? 고린도전서 10장 아니야?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하면은 광야교회에 멸망에 대한 말씀 아니요. 10편 78편도 그러고
히브리서 3장 4장도 그러고 야 고린도전서 10장 모든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모든 성경까지 성령 충만 은사 충만 받고 그래가지고 주의 종들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은 모세를 위시해서 모세가 모든 성경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으니까는 모세가 그 옛날에 성경 한 권도 없는데 몇 권을 써버렸어?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7절 세장 저의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 논다 한것 같은 이로 이러다 망했다고요. 야! 그래서 이제 한 말씀 이제 해석해서 풀어서 강론에서 계란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흰자 노란자 같은 이제 성경의 영의 양식을 우리가 장성한 자 되어서 7차원의 태권도 7단이 되어가지고 6단의 세력들까지 이겨야만 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지금 이제 5절부터 5절 출애굽기 지금 32장 5절부터 이제 선고합시다. 1절부터 그 4절까지는 이제 쭉 아시겠죠? 문자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모세가 지금 어디 갔는데 아론을 충동거려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만들었어? 야, 그래서 5절 지금 아론이 보고 그랬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는 올라가서 내려주더라. 한번 올라갔다 하면 40일씩 물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위시해서 율법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고 그러잖아. 몇 차례 그랬어. 근데 이번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할 힘도 없고 또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신은 이제 아니다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나안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지금 신하고 지금 우상하고 이제 만들게 되잖아 막 만들라고 지금 그러잖아 1절로 4절에 이제 모세가 이제 귀걸이 빼가지고 오라 해서 지금 만들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론이 보고 그랬단 말이야, 보고. 5절 상반절에 아론이 뭐라 그랬어요? 보고 그랬잖아, 보고. 여기 보고라는 말씀도 우리가 이제 해석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고는 지금 아론은 지금 제사장이잖아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잖아 하나님의 종이 모세가 보기는 봤는데 보는 것도 듣는 차원에서 보는 거 있고 보는 차원에서 보는 거 있고 우리가 크게 두 종류가 있잖아 듣는 차원에서 보는 신앙은 천국 가요, 못 가요.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도 음녀 그 있은 자 붉은 욕망이 세신의 세를 이겨요, 못 이겨요. 그건 무슨 차원이라 이겨요. 그럼 대표적인 말씀이 지금 요반이에요. 요배 신앙이 어디 가서 보는 차원의 신앙이 됐어. 42장에 가서 5절에서 보는 차원이 되고. 1장부터 42장 4절까지는 듣는 차원에서 보는
신앙에서 우리 그거 다 알잖아. 그래서 모든 성경을 알아야 돼, 모든 성경. 아, 예수님께 온 자들을 내가 다 하나도 버리지 않는다 했는데, 누구든지 그런다 했어. 보는 차원의 신앙의 사람을 안 버린다 했어. 그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이요? 요한복음 6장 40절 아니요? 아, 한번 보고 갑시다, 지금. 또 보시오. 거기가 지금 듣는 차원에서 보는 신앙이 아니고, 보는 차원에서 지금 보는 신앙 차원이요. 예수님, 그때 믿고 따르는 자 중에서도, 보는 차원에서 보고 믿는 자들만 예수님이 안 버리고, 영생의 복을 받게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 그것들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인데도 그것들 그거 바리새인 서기관 그것들 그 그리고 예수님 믿고 못 오긴 하는데 보는 차원에 못 이루고 예수님 믿고 다른 자는 다 지옥 간거 아니오? 야 여보 지금 아론의 신앙 차원은 여보 보고 그랬다 해서 보는 차원에 신앙이 아니고 듣는 차원의 신앙이다. 왜 그러느냐를 이제 또 알아야 할거 아니요. 시편 115편 다 성경으로 가서 할수 있어. 4절로 8절 시편 115편 아니야 115편 4절로 시작. 저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 내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 지금 사람의 수공물, 사람이 만들어 놓은 지금 우상이 여기 지금 금관으로 만든 우상이 사절이 있다 했잖아. 근데 이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본다 했어요? 입이 있어도 말도 못 하고 귀가 있어도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받고 손이 있어도 다리가 있어도 지금 여기 모세가 지금 저 백성들이 이제 막 가나안을 인도하려고 신을 만들어 그래서 귀걸이 막 빼가지고 오니까는 떡 만들어가지고 지금 숭배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뭘로 만들었어? 금으로 만들었잖아. 근데 여기 우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돌로 만든 우상이 아니고, 은과 금으로 만든 우상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금송아지 우상도 여기 해당되는 거요. 근데, 그렇게 은이나 금으로 만든 그 우상은, 눈 있어도 보지도 못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우상만 그런다는 게 아니고, 여기 8절에 오니까. 우상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은, 의지한단 말은 믿는 자요. 만든 자도 그러고, 안 만들고 그냥 믿기만 하는 자도 우상하고 똑같다 그러잖아. 그렇게 아론은 지금 우상하고 똑같은 신앙이요. 아, 똑같아요. 아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상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를 인도할 신 만들자 한 것들은 다 지금 이 모양 요꼬리의 신앙이
그래서 여기 우상이 눈이 있어도 못 본다 그 말은 보는 차원에서 지금 신앙이 아니 귀의 종이 아론이 지금 보는 차원의 눈을 못 가지고 보는 차원의 신앙을 못 가지면 지도 지금 우상 숭배해가지고 지옥 갈 길이 아니에요. 우상 숭배해서 막 기뻐 뛰면서 막 춤추고 자랑하면서 지금 그러고 3,000명 그것들. 모세가 그것들이 허장이라도 아, 안 돼, 안 돼. 그러고 안 만들었으면 3,000명도 숭배하고 찬양 안 부르고 그래서 내 족속한테 허리에 칼로 안 죽었을 거 아니오. 그내 족속이 허리에 칼이 지금 재림 예수의 군사들의 지금 말씀에 칼에 지금 재림식만 받아 뒤진 걸 말하잖아. 그래서 앞으로 지금 활란 시대에 적그리도가 나타나서 지금 짐승과 구상이 지금 경멸할 때도 아론과 같이 요런 놈의 목사 만나면요, 주의 종 만나면은 장로 권사 집사들도 다그 경교고 다 재림 심판 받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신랑 예수 변화돼서 올라가지 맞이하면 철새기 하늘나라 가는. 이렇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아론이 보고 우상 만들었잖아. 근데 보고 우상 만든 놈은 눈구멍은 무슨 눈구멍이요? 듣는 차원에 그 모세도 이제 하나님의 종 아니요? 모세도 그래요? 모세도 지금 듣는 차원에 있어서 보는 눈 가졌으면 모세도 내려와가지고 오 잘한다 잘한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샹놈 새끼들 오고 그냥 그걸 모세는 보는 차원의 눈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모세와 같이 보는 차원의 눈을 가진 주의 종 만나가지고 에?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 할것 없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해야 저 그래도 그 새끼가 나타나가지고 또 바람잡이 거짓 선지자는 놈이 또 그냥 거기다 경배고 그냥 막 그냥 뛰고 지랄하고 나는 아니오. 그래서 그걸 물리치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 신랑으로 맞이해서 예수님이 건설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그러다 이제 하늘나라 가서 영생의 복 받는 거지. 아,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마가복음 13장 1절로 2절,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야, 이거 다 읽을 수 없고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만 봅시다. 야, 마태복음 24장 1절로 2절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라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지금 이 말씀은 여기 마태복음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어. 13장 1절로 2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5절로 6절 똑같은 말씀이요. 야, 어느 날 초림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그쪽으로 이제 가까이 가게 되었단 말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뭐라 그래요? 아, 이 성전 보십시오.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웅장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성전인데 세계에서 제일 크고 가장 웅장하고 찬란하고 아름다워. 그리고 교인들도 거고 유태인들은 다 거기서 신앙생활하자. 나머지만 빼놓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거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도라라라 도라라 남지 않고 다 빼받으라. 그거는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받을 것, 지금 예수님 오신 말씀 아니요. 근데 그대로 되었어 안 되었어? 그리고 이 제자들의 눈구멍은 보십시오. 눈구멍은 보는 차원에서, 보는 차원에 눈구멍 가졌어. 듣는 차원에 눈구멍. 그리요. 보는 차원의 눈구멍을 그때만 해도 제자들이 못 가졌다고요. 그리고 보는 차원의 눈구멍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를 장사하는 집구석 아니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은 강도를 장사하는 집구석 아니요. 강도가 뭐요? 장사하는 집구석은. 그러니까 장사하는 집구석은 지금 그 무상이야, 그 무상. 그리고 강도 구려라. 금신이고, 금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초림 예수 때 바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에? 듣는 자월의 눈구멍을 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에? 금신 금우상 만들어서 만든 것과 같고, 이거 아니라 오늘 본문에 지금 누가 바벨론의 맨 마지막 왕, 지금 벨사살 왕이 지금 에? 각종 지금 우상 만들어 놓고 술 처먹고 지금 거기서 지금 에? 춤추고 그냥 찬양한 것도 갖고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금 적그리스도를 지금 에? 에? 적그리스도와 지금 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긴 것과 똑같은 거 이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들, 장로, 권사, 할것없이 모두가 다 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마냥 모두고 모두는 신앙이었어? 금신과 금송아지 섬기는 신앙이었다니까. 그걸 이해가십니까? 그런 놈의 교회가 아주 그냥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회같이 눈구멍에, 제자들의 눈구멍에는 그렇게 보였다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아주 자랑 삼아서 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 확 쳐놓지 않지. 그게 예수님의 눈에 무슨 눈이야? 예수님의 눈에 이제 보는 차원의 눈을 가지셨기 때문에 로마 디토에 의해서 멸망한다. 곧 적그리스도의 밥이 되어서.